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용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저는 처용가, 처용의 처용가, 그러니까 향가 것을 먼저 다시 얘기합니다. 36페이지의 것을 먼저 하긴 할 건데 얘들아, 사실은 연결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다음에 강의 이제 여러분들 듣도록 이걸 연결해서 놓을 건데, 처용의 처용가라고 나와 있는 36페이지 것은 향가죠. 여러분들 향가 배우실 때 이 처용가 정도는 한 번씩은 꼭 배우기 때문에 봤던 작품일 거고, 이 향가인 처용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여기 있는 심지어의 어느 한 문구까지도 인용을 하면서 새롭게 고려 때에 지어진 고려 가요가 37페이지에 있는 처용가가 고려 가요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용가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 배경설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가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처용가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살짝 글이 좀 다르고, 특징을 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처용가는 뭐 향가로서의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고려가요 때의 처용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가로서의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왜 무가로 많이 활용된, 무가가 뭔지 아시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왜 무당이 굿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나 할까? 그래서 무가를 보통 무당이 굿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무언가에 대한 기원,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는 주술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술적인 성향을 가지, 물론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술적인 성향은 이제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신을, 고려가에서는 열병신이라 표현할 거야. 그 역신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알고 계시겠지만 배경설 알잖아. 왜 처용이 맨날 바깥에서 밤늦도록 놀다가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날도 역시 밤늦게 들어왔지요. 왔더니 역신이 침범해서 아내를 범한 거죠. 사실 여기서의 역신은, 그러니까 병을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나쁜,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연두와 같은 그런 나쁜 병을 옮기는 신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범했으면 남자 입장에서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본 처용이 일부 체념을 하면서 아주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풉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할 수 없지 뭐.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역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남자답다. 이걸 남자답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배경 설화 속에서 이야기잖아.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내가 진짜 감동.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처용이 나타나는 곳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 나쁜 짓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심지어는 감동해서 처용에 그려진 그림만 보고도 그런 그림이 있는 곳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처용 이런 병 같은 거, 천연두 같은 걸 옮기고 싶지, 전염병이 돌 때는 처용의 사진을 딱, 사진? 그림을 그려서 얼굴을 그려놓으면 그러면 전염병 우리 집엔 안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약간 미신적인 하지만 주술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향가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제 고려가요로 가면서 무가의 형식으로 쓰인 거지. 그래서 약간 이야기가 조금 더 첨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향가를 할 거기 때문에 36페이지의 향가만 우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관용을 베풀어서 처용의 그림 그려진 얼굴만 보고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거 맞고요. 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병을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신이라든가 아니면 악귀 같은 사악한 그러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걸 우리는 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어지만 이게 뭐 어휘를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알아야 되는 어휘가 있고, 아유 굳이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라는 어휘가 고전에는 존재하는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선지를 보는 데 있어서 축사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나 더, 혹시나 몰라서 벽사도 같은 뜻이거든요. 사악한 기운, 나쁜 것을 몰아내다 같은 뜻인데, 보통 벽사를 쓸 때는 벽사진경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벽사, 사악한 걸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경사스러운 일 같은 것을 진, 나오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를, 사실은 여기에 주로 나오는 어휘긴 하지만 처용가에, 저것이 뭐 선생님 뭐 너무 중요합니까 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선지라든가 혹시 비문학 표현 같은 것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저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게 처용가예요. 자, 처용이 얼마나 마음 넓게 하는지를 우선 보여드렸고요. 배경서 요거 지울게요. 저 왜냐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거기 지문에
표현에 가로가 아마 꽤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제가 37페이지는 가로를 안 넣었는데 얘는 한 번쯤 정말 유명한 거잖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가로를 좀 넣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동경 밝은 달에, 자, 동경인데다가 밝은 달에 달이 있는 시간이니까, 아,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거기에서 밤 들이 논이다가 밤 늦도록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잠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넷이어라. 다리가 원래는 둘이어야죠. 다리가 사실은 그거잖아. 다리가 꼭 정말 다리만 있겠니? 어, 그럼 귀신이야. 이건 무서운 거야, 그치? 그렇지만 다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은 두 개의 다리를 가졌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다리가 넷이어라 라는 건 사람이 둘이 있어요를 나타내는 거라서 다리가 우선 넷이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두 명이 있어요. 이미 역신이 침범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 더 표현법으로 대유법 쓰인 거 보이십니까? 대유법이 뭔지 아시죠? 대표되는 것으로서 그 전체를 비유해 주는 거. 우리가 왜 뭐 음식을 잘하다라고 할 때 칼과 도마를 잘 다룬다. 꼭 칼과 도마만 음식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누구나 딱 떠올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리도 역시나 사람 전체를 얘기하고 싶어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서 대유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역시 침범했죠. 그래서 둘은 내 것이고 두 개는 내 것인데 또 둘은 누구의 것인고에서 역신이 침범한 거니까 내 거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내의 다리. 그 다음에 두 개 누구 거야는 역신의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향가라서 이 정도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향가는 원래 그냥 똑바로 사실은 향가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향가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EBS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놔서 그렇지 풀이 표현이 살짝 달라요. 밤들이 논이다가 밤드립다 뭐 이렇게 약간의 표현 자체가 다를 수 있어서 해석을 정말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쉽지만 한 번쯤은 봐두실 것. 그래서 본디 본래 내 것이 다만 혹은 내 것이지만 여긴 풀이를 해놨죠.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어찌하리오 보통 아시겠지만 고전에서 어찌하리오 나오면 아 이거 체념의 태도구나. 그냥 넘어섰어요. 내 부인이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체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달관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마음 넓게 먹고 마음을 풀어서 용서를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태도다. 세 가지 다 쓰실 수 있고요. 어찌하리오 어찌하겠는가 라고 한탄 혹은 그것을 마무리하는 표현 자체가 영탄적 어조가 쓰였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는 영탄법입니다. 어쨌든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는 거에 대해서 채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향가여서 근데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처음 향가 배울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보는 거죠. 그래서 배경설화와 함께 이런 내용이 있어를 이 시간에 기억을 하셔야 자 다음 작품으로 아마 여러분들 아마라는 표현을 쓰잖아. 내가 늘 거야. 자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고려가의 처용가를 보게 될 텐데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왔구나. 고려가의 처용가는 신라 향가와 살짝 이런 게 다르구나. 이미 실제로 여러분들 EBS에서 이 작품과 그 고려가요인 작품 처용가 두 개를 놓고 비교 분석하도록 두 작품을 놓고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두 개 놓고 문제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공부합니다. 네, 여기 향가의 처용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경설화와 해석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역시 고려가요의 처용가 다음 작품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